주세요. 구경 하다가 마음에 들면 아이고 잘한다 싶으면 주고 아, 아니다 그러면 안 줘도 돼요. 예? 네, 마산 다음 주에 마산으로 갑니다. 수산물 축제. 예, 차국을 가기 힘들어요. 그럼 기차 타고 와요. 그럼 되잖아. 예? 기차 타고 와요. 3일밖에 안 돼. 금, 토, 일. 3일이에요. 3일은 게 금요일 날 와가지고 뭐 일요일까지 길이 자면 되잖아 거기서. 뭐 열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일합니다. 놀러 오세요. 왔었죠? 자 아이고 이름을 또 주고 그러시오.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시작하는 전날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는 거네. 아, 근데 오늘 가신다네. 아우 너무 서운하고 내일 아침에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 노래라고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빠르게. 여기 애기들 노래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귀찮은데 너희들이 오면 안 될까? 어떻게? 아니. 그거 예의가 아니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돈 안 주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윤병아. 개뿔이나 술독 들어놓고 개뿔이나 국회값 쭉 들어놓고 그냥 그렇게.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데 있어서 미리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하다가 이제 멘트 좀 거친 멘트도 하고 합니다. 각설인분다 아시죠? 약간 거친 멘트 하고 하는데 자 이렇게 영상 기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근데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무삭제로 무지하게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막 난해한 말 욕하는 것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올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 여기는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과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욕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도 하고 하지만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 이미지가 있잖아. 이렇게 배우년이 막 입에서 막 그래서 욕하고 그런 거 유튜브로 올리면 전 세계가 보는데 내 이미지가 좀 많이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아셨죠? 그렇게 특히 장사하는 거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사하는 것도 안 올려주고 그런 것도 상가해 주시고 유튜브 올리지 못하겠다 막 개뿔이나 올리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 KBS, SBS에서 항상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아셨죠? 어머 오늘 KBS, MBC, SBS 방송국 하나가 빠졌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목요일 3일 남았네. 금토일 3일. 우리 관광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지에 계시는 우리 자, 무주 시민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그 3일 동안 더 열심히 자, 한동안 우리 꾸러기 TV 자, 여운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자,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꾸러기 TV 되겠습니다. 체리 대박지게 결례!
뭐지? 아까 낮에 신청했었던 노래 있지? 아무로 파티. 아무로 파티. 김현자님의 아무로 파티를 내가 여기 와서 몇 번을 신청받았는데 못했는데 아까 숙소 들어가서 지금 두 시간 동안 허벌나게 연습했는데. 어우, 아,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랬던 오빠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 서로 주고 받았는데 뭐. 아우, 다시 한번 주려고.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치. 다시 한번. 다섯 번 드린, 어우, 다섯 번이나 줘요? 어우, 두 번. 감사합니다. 세 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네 번.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섯 번. 일로 와. 다섯 번. 예, 한 번 남았네. 아이고, 세상에.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네. 5만원과 만원과에게는 여러분들이 느껴서 그렇지 저하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우. 내가 28일 밤에 혼자야. 그지. 나요. 나도 그때 술 한잔 했거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술 먹으면 다 이해해야지.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 거지. 나 진짜. 오빠 몇 살이에요? 몇 살? 뭐, 넌 40, 50. 아니, 이게 얘기해봐. 나랑 친구인 거 아닌가? 뭐, 나네. 응? 40세? 40세? 까먹고 있어. 죽여봐. 내가 내일 모르면 60이야. 유미와.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이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이고. 만원과 5만원의 소중함. 그렇죠. 아이고, 1,000원도 저희한테 소중해요. 3,000원도 소중합니다, 저희한테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매너 좋으시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서 사과도까지 하시고. 마이크는 안 되고. 딱 이 아까까지만 좋았는데 또 진상분이네. 계시기라는 말 듣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 그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려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청이야, 너는 괜히 나왔다. 미친년 소리 들었다 너는. 유튜브를 못 봤는 건 어머치기 한 번이면 끝장나는데. 아유, 야, 넌 참았다. 그래. 아이고 세상에. 자, 아무로 파티. 그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볼라네. 지나갔지만 그 추억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아유, 아까는 집에서 완곡했는데, 야, 유튜브 음악하고 개뿔이랑 이 음악하고 틀린 것 같다? 나는 엄청 잘했었는데, 지랄하고 여기서. 아이고, 개뿔. 더 연습하고 할걸 그랬네. 아이고. 어우, 계셨어요. 아우, 이분이 낮에 신청했었거든. 아이고, 나는 그냥 해봤거든요. 계신지 모르고. 아직 좀 바짝은 약간 틀려도, 너무 틀려도. 좀만 더 노력하면, 이거 괜찮네요. 이거 보면은, 우리 관객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네, 노래를 어떤 좋은 노래. 그럼 그 노래를 보면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노래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네. 그럼 저는 그거를 유튜브로 보고, 나 그 음악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는데, 아무튼 좋은 노래 감사했습니다. 이거 전에도 누가 어떤 분이 이거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못 해드렸었네. 또 오늘도 밤새도록 연습해갖고, 거시기 해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아푸드로 찍지. 자, 주둥아리도 안심으로 쌓고 몸땡이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 내일서부터는 나 피크 시간에 딱 8시 그때 나올 거야. 그 맨날 유식에 딱 맨 꼴찌로 나오니까 그 중간 집 보다가 시발 다 가버리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 지랄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집에 있고 일찍 들어가봐야 할 일도 없잖아. 그 개뿔이는 엄마 얼굴들 보니까는 서방들이 줄 것 같이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째진 것들. 그러니까 우리 그지들아 하구나 놀다 가. 알았지? 뭐 개뿔이는 지금 이 분위기 요 그대로 끝날 때까지 안 있기만 해봐라. 지금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있으면 아주 그냥 가만 안 놔둘라니까. 우리 집 그 시간 마음대로 오긴 와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네. 내 허락을 받고 가야 되네. 알다? 자, 신나게 한 번 더. 자, 스트레스 오늘 하루 종일 쌓였던 분들, 또 우리 정팔이 분발님, 정이 분발, 그리고 또 우리 팔려 분발한테 삥 허벌나게 뜯겨갖고 지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자 저는 스트레스 풀어주는 역할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양 같은 친구 알겠으니.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시고 그러세요. 얼마 안 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되면은 저기 그냥 공짜로 구경한 것도 다 뒤져야겠네요. 그냥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 줘도 돼요.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줘도 되니.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아이고 어머나 고맙습니다.
있는데 아우 이제 엉그네. 아우 아이고 아니 이래도 안 되는데. 아이고 뭐 진짜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 내가 불러도 내가 갈 텐데.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큰 돈을 주시고 그래서. 아 마이크는 안 됩니다. 마이크는 제 아 안 돼 죄송합니다. 마이크는 그냥 큰 소리로 해도 다 들려요. 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몰라. 내가 받아본 게.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보고 가시지. 아우 뭐야 감사합니다. 왜요 사모님이 오시래요. 한번 달라고? 어? 오빠 잘 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본 게 저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주는마. 왜냐면 술 처먹어갖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심하니까. 근데 여기 개 그냥 술도 안 처먹어갖고 아주 똘똘히 해갖고 개도 주지도 않네 지랄하고. 에? 내서부터는 옆 팔지 말고 술 팔아 지랄하고. 어, 다 미쳐야지 다 줄 거 아니야. 아니 내일 그러지 말고 여세다가 술을 섞어. 다 처먹고 여기서 그냥 그치. 다리게 그냥 가야지 그냥. 다들 미쳐가봐. 막 나와 막 나와. 또 집에 가봤고 어우 내가 왜 이랬을까 개 같은 양반데. 뭘 또 주고 그냥. 아이고 앉아 내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이제 배워라. 이제 괜찮아. 아니 안 더 안 줘도 돼. 돈도 없구만. 집에서 뭘로 갈라 그래야. 100만원 찾았어. 100만원. 어 100만원 찾았어? 어 그래? 아 그러면은 시간도 없는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될까? 어? 한꺼번에 다 줘라. 응. 미쳤냐? 미쳤냐? 거기 연주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그치? 그럼 나한테는 미쳤냐는데 너 내 미친년이라고 그러잖아. 저기 사과해요. 그래도 35밖에 안 돼서 쉬지 말라 안 같이 안 돼. 미친년이라는 건 안, 말이 아니지. 그러지 말고 사과하는 의미로 만 원만 줘. 그러지 만 원만 줘. 이놈. 응, 미친년이라고 하지 마. 아, 엄마, 너 어제 5만 원 어디 갔냐? 5만 원 날 줬어 나. 28일날 밤에 5만 원 어디 갔냐? 날 줬다고 이 나 줬다고 나 줬다고 나 내가 가져갔잖아. 내가 가져간 거예요. 응, 그래, 그렇지. 아유, 여기 한 분 나올 때마다, 그래, 이제 나중에는 너 여기서 맞춰 뒤진다. 그러니까 나오지 마. 그렇지? 43시구만. 응, 나보다 한참 동생이지라고, 그냥. 까비고 있어. 아유, 나 또, 그냥, 내가 주둥아리 떠는 시간은 무슨 시간? 잠깐 쉬는 시간이요. 왜냐면 아주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 내가 46세 이렇게 잊을 걸리 하는 거요. 여러분도 하라면 하고 있어? 못하네. 다 그지? 근데 나는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거네. 근데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말고 이런 거나 줘. 이러더라. 그래서 이렇게 더 신나게 하면 또 갑시다. 이
와, 야, 빙글빙글 돌아. 야, 오늘 죽어버린 거야, 그냥. 어우, 뭘 이런 걸. 고맙습니다. 아이고. 와, 내가 보니까 캐프리랑 유튜브에 하나도 안 줬어, 지금. 야,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런 거 보고 어떻게. 들어와. 아, 안 돼도 되는데. 아,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고, 안 돼도 된대.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뭔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누가 나 쳐다보지 말고, 추적수기 누가 나 쳐다보지 말고. 고맙습니다. 개뿌리는 주제하면서 누가 쳐다보지 말고. 어머, 집사람이? 어머, 어머. 아, 사람이.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보리밥 썰고 돼서 임신 한번 하던가. 아, 진짜 부부 맞네. 떨어져 앉은 거 보니까. 그지? 불륜대로 붙어 앉아 있거든. 형 안개떡이 그냥 부뚝부뚝 올라온다. 그냥 부뚝부뚝. 아이고, 세상에. 혹시 섰나? 섰어? 야, 그거. 내 이거. 죄송하다. 어. 어떤 분이, 아니야. 그랬구나. 어머나, 세상에, 어쩔까나. 그렇게 매너 좋으신 분이 계실까? 공연도 안 봤는데, 공연값을 주고 가신다니. 아우, 세상에. 매너 따봉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나서나. 이게 개그래, 조폐니까도 그냥 눈가리도 하나 꼼짝 안 하고 그냥 지네 눈구멍만 즐거워갖고 이빨만 옥수수만 흐물하게 내놓고 앉으니까 제가 보고. 아이, 왜. 참아야지. 좋아! 보약카트 친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할 거예요. 기다려. 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왜? 난 오빠를 끝까지 보고 싶어. 응, 그지? 좋아,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내가 이 시간에 하는 거, 응, 딱 보면 내가 뭘 팔면은 다 가버리네.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우리 속과 내고서는 공연을 하려고 그러네. 응, 왜? 쓰다짝이 없는 들고 갈고 개프리나 다 안 하고 싶으니까. 응, 가고 나면은 후회할 일이 더 많아. 만 원 아끼려다가 집구석 갔다가 후회하지 마라. 응? 후회하지 말고 가고 우리 딜 합시다.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보다 자네가 좋고 너보다 자네가 좋아.
같은 같은 인생. 자, 올려드리고, 아까 약속한 대로, 빙글빙글. 자, 우리 또, 난다 허벌나게 한번 칠 겁니다. 뭐,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계신 분들한테는 저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구경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아이고, 안 하고, 대충 넘어가고, 전 그런 거 없습니다. 약속은 지키니, 약속은 지키니까. 자, 그냥 앉아서 끝까지 구경하세요. 아셨죠? 자, 한 번만 더 빙 뜯기면 되네. 엿 먹자. 엿만. 오케이? 엿만 먹고, 우리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가게요. 알았지? 자, 야. 하고 나야 나.
잠시 쉬고. 그지밥. 그지밥. 그리고 나야나. 그리고 발에 세 개 틀어줘라. 몇 시에요? 11시 넘었어? 그래도 이 세 곡은 하고 가야 되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 아우, 애들이 하지 말고 싶으라 하는 걔네 내가 그냥 시간만 더 없앴네. 아니, 언니 뭐 어디서 일하다가 온 거예요? 밥하고 왔어요. 아우, 그렇게 힘들게 본 돈을 주고 그러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귀한, 아유, 언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껌하고 사랑껌도 지금 해야 되고 댕그리니 때문에 아까 해준다는데 못 해줬거든. 그리고 또 그 집 앞도 해줘야 되거든. 어? 아까 신청을 하는데 어디 갔어? 아, 그 집 앞. 오케이. 두 개. 아, 나 갔는 줄 알고 개필 안 하나 그랬더니 씨발 끝까지 거기 간잖아. 자, 갑니다. 그 집 앞 먼저 갈게. 그 집 앞. 그 집 앞 가고 그다음에 사랑껌. 자, 딱 두 개만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 보겠습니다. 가자, 사랑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 브로킹 팀, 함께 해주신 여러분.